안녕하세요. 반반의 유치원 새로운 보스 몬스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면발을 여러 개 만들어 붙여줍니다. 입과 눈을 표현해주고 튀어나온 눈이 웃기네요. 튀어나온 면발들을 표현해주세요. 팔과 다리를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남남 여자친구인 듯합니다. 입은 남남보다 더 큰 것 같죠? 리본도 달아주고 남남과 포즈도 똑같습니다. 눈을 붙이고 포인트는 속눈썹입니다. 이빨을 여러 개 잘라서 만들어주고 하나씩 붙여줍니다. 혓바닥이 엄청 길죠? 속눈썹을 붙이면 완성. 괴물인데 주인공을 도와주는 캐릭터죠. 귀를 얇게 펴서 붙여줍니다. 발이 엄청 두껍죠. 하체 비만. 긴 코로 장애물도 옮기고 주인공도 살려주죠. 손가락은 가위로 휙휙 만들면 됩니다. 커다란 눈을 붙여주고 코딱지도 붙여주고 포인트 농구공. 사일런트 스티브입니다. 몸통 부분 무늬를 넣어줬습니다. 얼굴 형태를 만들고 눈과 이빨을 붙여줍니다. 코브라의 목 부분처럼 날개 같은 볕이 있네요. 굴곡지게 표현해주고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귀여운 돼지, 보스 피그스터입니다. 몸통 부분은 눈사람 모양이네요. 입을 만들고 흰색인 눈과 이빨을 만들어주세요. 가지런한 이빨도 붙여주고 어딜 보고 있는 거야? 눈동자 테두리를 만드니 눈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한 손은 입을 당기고 있죠. 완성입니다.
앞날이 나랑 데이트 해볼래? 영상 만들어줄까? 이빨 부자네요. 혓바닥 깨물라 조심해. 모자를 쓰면 완성입니다. 덩치는 커도 생긴 건 엄청 순하게 생겼죠. 이놈도 이빨 부자네요. 뭐든 많으면 좋은 거지. 온몸에 핏줄을 표현해줍니다. 저 주먹에 반발리나가 맞았다는. 입이 엄청 커서 잘라서 만들려다 눌러서 표현해봤습니다. 스팅키도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 건지 그래도 귀엽긴 하죠. 하얀 피부에 반발리나. 화나면 피 눈물 흘리는 무서운 여자죠. 귀여운 리본도 달아주고. 팔은 왜 이렇게 근육질인지. 웃는 얼굴이 귀엽네요. 예쁘게 화장을 해주면 완성.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